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에서도 10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가수로서 최초로 1위에 올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 또 한 번의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터는 방탄소년단이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사건은 세계 음악 시장에 있어서 대단한 일이다며 K-POP 열풍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팝송과 샹송을 소비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대중음악의 선두주자가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문화생산국이 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스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걸 조금 알아야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때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키워온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 때 모든 걸 전부 다 놓았습니다. 깡그리 이 대한민국을 전부 다 부셔놓고 우리는 문화고 무엇이고 다 놓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7천 년 만에 아주 엄청난 유린을 당하고 지금 그 마지막에 불이 꺼질라 그러다가 다시 되살아난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7천 년 만에 이렇게 수모를 받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순환을 받았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불을 붙여 일어납니다. 이게 홍위 인간들을 생산하고 2차 대전 이후로 전후 1세대를 태어나게 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7천 년 만에 성장판이 두드려서 깨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성장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국제사회는 이때까지 성장했던 걸 마무리하는 시대였었어요. 이래서 팝송이고 쌍송이고 또 유명한 그 뭐 베토벤이고 모차르트고 뭐 전부 다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이제 이름을 날려가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게 성장을 해 마무리했던 것들이 인제 여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두 분 다시 베토벤 같은 그러한 위인은 안 나옵니다. 문화의 그러한 특이한 사람은 안 나온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그리던 이러한 그 문화인들도 인자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것이 인류사회, 국제사회에서는 마무리를 다 했고 그때 위인들이 나왔던 그런 환경으로 멈추었다. 두 분 다시 그 사람들을 능가할 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가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제 시작을 해갖고 그분들이 전부 다 일으키는 마무리했던 걸 다 그 씨를 가지고 들어왔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홍위 인간들이 일어서고 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끼를 부리는 거지 아직까지 큰 문화를 생산해서 인류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끼를 발휘하고 있다. 요거에서 지금 점수를 치준 것이지 안에 내용물을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치준 것은 아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돌출되고 있는 것이지 돌출되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좀 크다가 또 식어버립니다. 또 한참 있다가 어디서 돌출되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가수들이 이렇게 했지만 또 언제는 아주 나이스하스로 그냥 돌출을 또 했습니다. 뭔가 이래 골프로 해가지고 세계를 흔들었던 아주 깜짝 놀리는 일도 있었죠. 국제사회가 하는 것을 전부 다 가져 들어와서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조금만 이렇게 하더라도 돌출은 됩니다.
문제는 돌출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냈느냐? 이것은 아니다. 마라톤도 세계에서 1등도 했습니다. 엄청난 환경이죠, 이건. 세계 그 많은 힘이 있는 그런 인간들 중에서 마라톤을 해서 1등을 한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다.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딱 몇십 년 만에 세계에 지금 도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문화로 일어났다라고 볼 것이냐? 또 뭔가 돌출을 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방탄소년들이 세계에 드러났는데 인터뷰가 왔을 때 무슨 말을 세계에다 던질 것이냐? 무슨 말을 입으로 쏟아낼 것이냐?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관을 키웠느냐?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우리가 인성교육을 갖췄고 홍의 인간임을 아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무언가를 내놓을 것이냐? 국제사회에다가 한마디를 무엇을 하느냐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인기는 주어서 돼 여기서 한마디를 하라 그럴 때 무슨 말을 하느냐가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교육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 아이들한테 힘을 실어준 적이 없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계에 우뚝 선다라는 것은 재주만 갖고 우뚝 서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우뚝 서는 것은 세계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온다라는 걸 잊지 마라. 무엇을 물을 것이냐? 오면 이제 물을 것이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국제사회에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해낼 것이냐? 이 말 한마디가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연예인들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세계로 뛰어나갈 수는 있어대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인류사회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하나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걸 쳐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을 바르게 아리킨 적이 있느냐? 민족관이 있냐? 인류관이 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없는 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에 우리가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세계에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이 홍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교육은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이라 합니다. 홍익 인간 인성교육. 연예인은 나는 누구인가? 이 대한민국에서 신용을 얻고 인기를 얻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인류사회의 인기를 얻을 때는 인류에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질량을 갖추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세상이 흔듭니다.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바탕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전혀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연예인들은 이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표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희망도 열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끼를 쏟아내면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나를 주목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다음에 한마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대표들이다 이 말이에요.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끼만 부리가 올려가고 재주만 가지고 올라갔다면 그는 금방 식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기회가 또 금방 올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중시 여겨야 되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인자 세상에 나왔으니 내한테도 교육받으러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나는 열어놓을 테니 같이 한번 노력을 하자.